안녕하세요, 우유입니다. 오늘은 파버카스텔 수채화, 고체 수채화죠? 고체 수채화 물감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4주차예요. 네 번째 그림이에요. 블랙을 가장 많이 써서 여태까지 그림을 그려봤는데 오늘은 이렇게 녹색 계열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. 색을 원체 섞어 쓰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좀 단색은 잘 안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은은한 그런 그린 계열인데 이런 색깔은 또 되게 초록, 엄청 초록초록하죠. 배경은 아웃포커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날려줄게요. 자, 그리고 갈색 계열이 요 세 가지가 다 붉은 갈색 쪽이고 요 황토색만 좀 그런 따뜻한 색 계열로 나왔어요. 더 많은 그 세트 구성에는 좀 더 따뜻한 색도 많던데 일단 제가 받은 24색에는 따뜻한 황토색은 요거, 따뜻한 갈색 계열은 요거 한 가지였어요. 근데 섞어서 쓰니까 또 좀 색이 잘 섞여서 중간 톤의 색? 그런 색들도 만들어서 쓸 수 있고 그 점은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블랙도 발색이 꽤 좋아서 좀 자주 썼던 것 같아요. 일단 좀 말라야 하니까 묘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. 너무 귀엽죠? 끝이 생각보다 뾰족하죠? 그래서 묘사할 때 아까 말했듯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. 그리고 갈색이 붉은 쪽이긴 한데 되게 오묘해요.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쓸 때 좋았어요. 원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색깔이 제 마음대로 잘 나와줬어요. 옐로우 계열도 색감 자체가 어쨌든 물감이 굉장히 잘 녹죠. 색이 전부 잘 안 녹는 색이 없었어요.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게 사용을 했답니다.
묘사를 너무 다 해주면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위주로 할게요. 그리고 이렇게 붓에 물기를 없이 사용하면 이렇게 보이시나? 갈필 이렇게 붓이 다 갈라지죠. 이런 식으로 하면 털 같은 거 묘사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. 이건 모든 붓이 그래요.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막 구겨서 붓을 구겨서 쓰지는 마세요. 붓이 망가지거든요. 그러니까 묘사할 때만 기법을 갈필 기법을 살짝 써준다 생각하고 하시면 다음에는 얼른 붓을 잘 다독여서 예쁘게 끝을 모아두시는 게 그 보관할 때도 그렇게 보관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다 보니 조금 여기가 형태가 배경이 더 있어야 될 것 같네요. 얼굴이 이렇게 크지 않은데 조금 눌러줄게요. 양악으로 얼굴을 좀 깎아주고 얼굴이 좀 더 커도 됐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이 두 가지 갈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나 붉은 갈색이 나와요. 벽돌색 엄청 벽돌색이죠. 이렇게 조형이 사실 황토색끼만 있어서 이 갈색을 쓰기가 조금 안 어울리네요. 황토색으로 좀 바꿔줍시다. 블랙의 그 발색도 엄청 좋죠? 자 이렇게 쭉 마무리가 되었고 배경도 거의 말랐어요. 물 많이 했더니 이제 알아서 번지면서 좀 뿌연 느낌 났죠. 이제 마무리로 가장 중요한 눈에 생명을 불어넣어줘야겠죠? 제가 잘 거의 분신처럼 여기는 화이트 잉크로 눈에 생기를 넣어주면 그리고 이 화이트로 좀 묘사가 덜 되었거나 너무 많이 덮였거나 하는 부분들은 묘사를 해주면 좋겠죠. 어느 정도 덮여서 잘못 칠한 부분은 조금 가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. 그래도 잘못하지 않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이게 묘사가 좀 더 돋보였으면 하는 부분들에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.
화이트 너무 많이 하면 좀 튀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조금만.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귀엽죠? 네. 아이고. 이렇게 오랜만에 리뷰와 함께 수채화도 한번 오랜만에 그렸네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